그동안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쉬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이 시대가 기도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기도를 말하되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왜 자꾸 전쟁에 피할까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자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더란 말이죠. 우리는 늘 주장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사실이에요. 실패했다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기도해서 패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는 죽지 않는다. 오늘도 기도하되 낙심 중에 낭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고도 영적인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기도를 계속하자. 기도를 계속하자. 기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